돈보따리는 아니었죠. 동해. 아니요, 작품이니까 돈보따리지. 돈보따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제 옆에는요.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다면 한국 음악의 특히 합창 지휘계의 바하 우리 김명엽 지휘자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꿈바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기현 그 TV 예, 애청자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구독자고요. 네. 참 유튜브 굉장히 좋은 건강한 유튜브라고 생각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을 전공했거나 안 했거나 참 좋은 유튜브 하고 계셔서 이런 분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지금 교수님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음악계에서 워낙 원로이시고 참 존경받으시는 지휘자님이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도 딱 보면 뭐 저렇게 밝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갖고 계시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카리스마 특유의 따뜻함이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저 평생 선생 노릇만 했어요. 특별히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생활음악이 돼야 된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직업합창단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관객의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싸구려 아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예술적으로 네. 높아서 음악인들의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민합창운동도 하고 뭐 이래 그렇게 해서 또 서울시에서 또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서울시 문화상도 또 주대. 네. 그래서 그 상도 타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자랑이 돼버렸네. 자랑이 아니라요. 네. 근데 참 공통점이 꼭 음악이 아니어도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은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내가 뭐 공부하고 지식을 해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행복하게 할지 쉽고 재밌게 접근할지 네네. 그런 걸 참 많이 고민한 흔적이 지금 느껴져서 더 감동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네네. 거는요. 저는 사실 뭐 꿈도 대단치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문학 소년이 돼가지고 그래도 문학으로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준비했는데 실력은 잘 안 되고 학교는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서가를 이렇게 보는데 바흐에 대한 책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책인데 네. 책자인데 네. 그거 이렇게 읽어보는데 감동이 오는 거야. 네. SDG, Soli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게 이렇게 네.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해볼까? 합창, 교회 음악 이런 걸 해볼까? 하고 이제 제가 지원한 것이 연세대 종교음악과예요. 네. 당시엔 대학이 없었어요. 네. 음악대학이 아니고 신과대학 안에 종교음악과가 있는데 네. 종교음악과에 들어갔죠. 2학년 때 이제 대학이 전국의 이제 음악대학이다 이렇게 되면서 네. 네. 제가 성악과 제가 성악과 출신이에요. 아니 그 전에는 그런 음악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세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안 조금 이제 레슨을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당시를 생각했는데 제가 63학번인데 63학번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63학번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50년에 났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 그러면 굶어 죽을 예,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각오하고죠. 하는 사람을 옆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지금도 음악 하려면 굶어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근데 당신은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급급한데. 그래도 이제 그 뭐 죽어도 좋아 그러고 간 거지.
네, 그런 생각에서 당시 이제 최고의 합창 지휘자가 계셨죠. 박태준 박사님과 또 이제 곽상수 교수님 네, 네. 네,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 내가 얘기 밑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학에서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린이들 네. 초등학교 애들 네. 당시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또 교회 어린이들 거기에선 거기에 충실하고 음악 선생 내가 제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의 음악 선생님들이 책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우리 저 어린이들 자기 제자들 네. 음악 가르쳐야 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선생이 돼야. 네, 네. 네. 이제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울산 시립합창단 처음 이제 그 취임 연주를 네, 하는 네. 거예요. 아, 울산 시립합창단이 그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그 월급이 제일 많은데요. 울산이요. 아. 저희 시댁이 울산이거든요. 아, 이러시구나. 좋더라고요, 울산이. 네, 제가 국립 임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울산으로 네. 갔는데, 그 연주했는데 누가 이만한 보따리 들고 찾아왔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예. 하더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은인입니다. 그런 거야. 아, 누구신데요? 네. 제가 대관고등학교 30회 졸업생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음악을 늘 틀어주시고 감상 교육을 제가 철저히 했거든요. 감상 교육을요. 네. 그래서 그 감상 교육이 쉬워요. 틀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때 이 친구가 클래식에 아주 정이 든 거야. 그 평생을 자기가 클래식을 즐기면서 삽니다. 네. 그러면서 그날 그 친구가 거기서 도예를 해. 유명해. 돈보따리는 아니었죠. 도예. 아니 작품이니까 돈보따리지. 돈보따리죠. 좋은 작품 하나를 제가 딱 가지고 와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삽니다. 그거 갖다 주는. 그때 내가 보람을 얻었지. 그게 보람이죠. 정말.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제가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네, 네. 김명엽의 찬송교실. 김명엽의 찬송교실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일 다 떨어지고 할 일이 없잖아.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와. 자료를 그럼 후배들한테 필요는 없겠지만 나 좀 나눠주자.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책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집에 있는 책이 뭐니 지금 여기다 좀 갖다 놓은 거 있는데 네. 그 요새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이제 연주도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을 거고 네, 네. 할 텐데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드님 두 분도 너무 훌륭히 키우셨잖아요. 우리 김광현 지휘자님 연주 시향의 또 상임 지휘자시고 또 둘째 아드님이 그 유명한 우리 로텐 지금 보고 계시나요?